교회학교 어린이들이 1년 중 가장 기다리는 시간은 아마 여름 성경학교일 텐데요. 초등학교 방학에 앞서 각 교회가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열었습니다. 이 즐거운 현장을 조혜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옹기종기 책상 앞에 모여앉은 아이들. 교사는 유치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시각적인 교재를 활용해 구원에 대해 설명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만 있으면 어떻게 갈 수 있다는 거야. 자, 여기다 덮어보자. 남서울교회 여름 성경학교의 주제는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이해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여러 가지 체험 코스를 마련한 것이 눈길을 끕니다. 성난 파도를 잔잔케 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는 커다란 배 모형과 파도 모형을 세워 설명하고, 예수님이 그 성난 파도를 향해서 외치기 시작하세요. 파도야 잠잠하라. 낚시터 코스에서는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을 낚아버립니다. 아이들이 집중해서 잡아올리는 플라스틱 물고기에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등 나쁜 마음 상태가 적혀 있습니다. 이번에는 뭐 잡았어요? 미움! 아, 미움도 버려요. 마지막 코스는 따라갈래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었던 고난의 길을 체험하는 순서입니다. 종이 십자가를 둘러맨 어린이들은 작은 돌이 박힌 종이 위를 걷다 선생님을 따라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사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유치부 성경학교가 진행된 또 다른 교회. 미끄럼도 타고 물총도 쏘고 여름 성경학교에서 빠질 수 없는 물놀이가 진행 중입니다. 100주년 기념교회는 알자 담자 우리 예수님을 주제로 정했습니다. 알자 담자 우리 예수님. 어린이들은 부채를 직접 만들고 서로 붙여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배우고 하트 모양의 쿠션을 친구들에게 전하며 사랑의 마음을 닮아갑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신체 활동을 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그런 다양한 마음들을 습득하고 체험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재미와 교육이 조화를 이룬 여름 성경학교. 평생 신학의 토대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CBS 뉴스 조혜진입니다.